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에센셜 오일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근데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일반적인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의사항의 특징이 티트리를 워낙 사용하시게 되면은 피부가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티트리 워낙 사용하는 것을 금지입니다.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누구나 사용하긴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만이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왜냐면 티트리는요, 이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붙어요. 그래서 수입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수입을 해야 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낱낱이 오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무엇일까요? 영명으로 티트리? 혁명은 멜라루카 아토리폴리아?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원산지는 보통은 호주인데요.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자생되고 있는데, 나무를 한 1년 정도 키워요. 한 2m 정도 되는데, 내 키보다 조금 더 커요. 이 정도 크고요. 이파리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트랙터로 잘라가지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티트리를 적용할 때는 어디에 많이 적용하냐면요, 피부에 가장 많이 적용해요. 특히 화농성 여드름에는 뭐 짱입니다. 그리고 모낭추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코 주변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니까 이 모낭충들이 피지 성분을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막 간질간질간질간질하죠. 이럴 때도 이 티트리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또는 오래된 만성질환 환자들이 구강에 염증이 많이 생길 때이 티트리를 구강청결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좋다 그래서 원액을 피부에 펴 바르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다 생겨요. 특히 좁쌀 여드름에 원액을 쓰는 순간에 딱지가 다 생기고 막 스라리고 따가워요. 왜냐면 피부 표피가 얇은데 너무 강한 천연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티트리를 바르게 되면 자극이 너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하고 있고요. 원액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또 여드름,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 또는 이 입안에 구강청결제로 가글인으로 가글할 때 쓰거나 할 때는요, 불가리아 라벤더와 반반 혼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ml 공병 티트리 5ml, 불가리아 라벤더 5ml 브랜딩 해두고, 가글인 할 때는 38도 온도에 따끈한 물한 50ml 정도 받아서 일회용컵 반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혼합된 불가리아 라벤더와 티트리 에센셜 오일 반반 섞은 걸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인 가글가글하고 뱉어내시면 돼요. 또한 무좀 같은 경우에도 꼭 불가리아 라벤더와 브랜딩된 걸로 무좀이 있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원액을 바르셔도 되고요. 얼굴 뾰루지나 여드름에 사용할 때는 면봉에 찍어서 촉촉하게 묻혀서 그 뾰루지 돌출되어 있는 곳에 갖다 대고 30초 얼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떼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고 얼음 30초. 그리고 떼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고 30초 얼음. 이렇게 떼면 쫙 가라앉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염증이 심한 곳에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좁쌀 여드름이 있는데 예민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스윗 알몬드와 반반 섞인 것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티트리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티트리는 천연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균이 있어요. 그런 유산균도 살균할 수 있기 때문에 티트리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가글가글하다 삼키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원액 사용하실 때는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피부는 굉장히 표피가 얇잖아요. 그 얇은 피부에 티트리 원액을 발랐을 때요, 피지가 다 생기고 화상처럼 굉장히 화끈거려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꼭 브랜딩 해두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티트리가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피부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따라다니잖아요. 평생 동안. 우리가
자체가 많은 염증과 싸움이잖아요. 티트리는 내 피부에 사용하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알코올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티트리는 라벤더와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에센셜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 티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티트리와 야생 티트리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티트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면 와일드 티트리는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 와일드 티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셨죠? 저한테 빠져드셔가지고 좋아요 못 누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